4월 7일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일까지 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자는 총 10명. 국민의힘 소속 8명과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구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로 만들어진 보궐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은 아직 한 명도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회의원 5명 등 8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이 나선 국민의힘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민식 전 국회의원, 오승철 현 부산복지 21 총봉사회 후원회장, 유재중, 이진복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성화 현 부산포럼 공동대표, 박형준 전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기순 현 부산외대 명예교수, 이현주 전 국회의원 등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자 인지도 높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진보당은 노정현 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무소속으로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내 경선도 남아있어 각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7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라든지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연예, 영화, 사진,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실 수 없고요.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이 엄중한 만큼 효과적인 예방과 방역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들이 대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선거 운동을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 선관위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고 후보자 비방이나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